나 나가는 거야? 네. 아니, 뭐 좀 풀고 나가. 안 받거나? 안 받거? 성건이 형? 성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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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성건이! 성건이! 야, 천천히 가라, 인마! 어? 손성권? 손성권? 와, 진짜인데 이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투수가 나옵니다. 바로 손성권 선수예요. 지난번에 이 교차를 한번 했지만 이 직관 대회에서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서 본 적은 없어요. 이 양성을 손성권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 다시 다 던졌는데요. 오, 괜찮았어. 아니, 몸이 좋네. 몸이 좋아.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 한 높게 오네요. 쓰리볼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야구장에 너밖에 없어! 야, 니, 오? 6점 줘도 된다. 7점, 아, 8, 아. 5점, 6점. 7점 줘도 된다. 연습한다, 너! 네, 성문아! 화이팅! 들어왔습니다! 마운드에서 선선권을 중간대의 첫 번째 스트라이크입니다. 오케이! 3볼 1스트라이크. 네, 네. 오, 닦였죠. 다시 빠르고. 네. 3볼에서 풀카운트까지 왔습니다. 선성권입니다. 오, 닦였죠. 높게 가는. 분위기를 모르노. 와. 어이, 어이, 어이. 44 나왔는데, 와. 144km의 빠른 공. 오늘 경기 가장 빠른 공입니다만, 존을 벗어납니다. 다 피쳐 좋다, 좋다, 지금. 타석에 김태훈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대현 선수의 공에도 안타를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141km의 빠른 거. 어, 안 잡아줘. 안 잡아줘. 왜 볼인데? 아, 멀리 빠져요. 긴장하면 공이 뜨나 보다. 팔이 안 나오고. 힘들어서 그랬어. 깊숙하게 됐어요. 풀카운트까지. 아직도 풀카운트입니다. 침착하게 조금 더 낮게 던질 필요는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떨리겠어요. 네. 이 상황이시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를 거예요, 사실. 아이고, 얼마나 긴장될까. 다리 들고 해! 성권아, 다리 들어! 편하게, 편하게! 아, 진짜 기분 이상하겠다, 정말. 성권이 혼자 지금 혼자만의 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 플레이오프 하고 있어. 혼자 한국 시리즈야. 제발, 제발. 끈질기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성공해. 좋아. 삼진. 야구가 고픈, 야구가 절실한 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그럼. 제발, 제발, 제발. 김태훈과 선성구. 이 대결도 재밌겠네요. 오늘 홈런과 안타, 볼넷 세 번의 타석 모두 루상으로 나갔습니다. 방건아,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와! 야구! 와! 와! 와!
망하냐, 망하냐. 이게 선성권이라는 이 선수가 알려진 유튜브에서 이제 150 넘게 던지면서 화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스피드보다는 너클커브가 정말 뛰어나요. 다시 또 변하고. 똑같잖아. 와. 하나 치워. 선성범. 오, 빠르고. 오, 신속적 파울이에요. 와, 나이스. 야, 이제 잡혔다, 잡혔어. 잡혔다, 이제. 잘 던지네. 하나 치워, 하나 치워. 더 심어, 더 심어! 투심도 똑같아, 이대현하고. 자, 형, 투심, 투심. 투심. 오늘 몬스터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타자, 박수현. 그 어떤 투수도 박수현을 못 잡았거든요. 선성권이 처음으로 아웃카운트 처리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뒤로 가는 파울입니다. 와, 높게 뜨면서 이승문이 계속 가요. 183의 빠른 공입니다. 김훈아! 와해라, 많이 못다, 애가. 낮게, 더 낮게! 힘으로 눌러, 힘으로! 멧돼지 패스트 볼로 가라. 인싸, 인싸! 그만, 돼지. 아, 못 맞는 공이에요. 이용구 선수가 마운드를 방문합니다. 너무 지금 힘으로 올리나. 어? 차분하게, 차분하게. 네. 세게 안 던질 때가 변화가 더 잘 들은다. 지금 삼진 잡으려고 세게 던지니까 지금 뒤로 나오는 거잖아. 어차피 점수를 왜, 어? 네 볼 잘 새끼 던지란 말이야. 네. 어, 노랑님 했던 것처럼. 네. 알았지? 네. 주자는 1루 1루. 그리고 1번 타자 이시맥입니다. 자, 시맥이 오지 마! 시맥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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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성공이 가자, 가자!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처음 나와가지고 잘하고 있어.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몬스터즈는 이 투수 교체가 필요합니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성호도 알 거예요. 그래서 아웃카운트를 잡고 못 잡고에 따라서 이 본인이 더 던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차고, 왼쪽에 스파이크입니다. 143km. 변하고 바깥쪽 빠집니다. 카운트는 원에는 낮게 던집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꽉 찬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투투 카운트. 몸쪽에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또다시 풀 카운트. 몸쪽에 처음부터? 바깥쪽인데 몸쪽으로 온 것 같아요. 네. 이 볼 하나에 운명이 왔다 갔다 하게. 우리한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한국입니다. 네. 가자, 가자! 할 수 있어! 가자, 가자, 성거해, 성거해, 성거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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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잡아라. 마음을 담습니다. 선성권의 공입니다. 아. 높게 가면서 결국 볼넷. 아, 성근아. 카드야. 이렇게 라운드에서 결국은 4-4-9 세계로 말로의 위기를 내주고 맙니다. 김성근 감독이 마운드를 향하고 있습니다. 야, 올라간다. 자,
오늘 이 긴장되는 이 상황에서 올라와서 참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좋은 경험을 하는 건 맞지만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잘했습니다. 예. 아쉬움이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은 관중분들이 계신 앞에서 투구하는 건 처음인데요. 지가 또 먼저 공 주는 거 아이가? 저 막 가기 내려오기 싫어서 지가 먼저 공 주는 거 아이가? 야, 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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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야, 공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해? 예. 그 과연 예. 예. 아니야. 지가 내려가려고. 왜 지가? 아니 모르지, 모르지. 모르지. 감정 올라가니까. 피칭 거 하는 거 같이 뒤에 퀵 해가 빨리 던져. 예. 산진 잡을 생각하지 마. 예. 알지? 예. 오케이. 가라. 오케이. 가라. 다시 건넸습니다. 김성근 감독이요. 선성권 선수에게 또 한 번 믿음을 줍니다. 타석에 김동규 선수입니다. 과연 김성근 감독의 믿음 결과로 나타날까요? 들어왔습니다. 142km. 잘한다. 잘해. 김동규와의 승부. 좋아 좋아 성구야 골 좋다. 몸쪽 144m 빠른 거. 깨도 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여기서 말로 홈런 맞아도 넉정칩니다. 편안하게 투구할 필요가 있는 선성권이에요. 깨쪽에 높게. 아우. 손만 낮게, 손만 낮게! 사실 이제 커브를 써야 돼요, 지금. 네, 이 커브가 아주 좋습니다. 야, 쉽게 안 온다! 쉽게 안 온다! 지금 독립리그 타자들은 기다리거든요. 아, 몸쪽에 또 기다려요. 공 빠집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성원이 형, 괜찮아, 괜찮아! 성원이 천천히, 천천히! 이 경험을 위해서 이런 마운드에서 투구하기 위해서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선성권입니다. 높은 코스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은 밀어내기 볼래. 이렇게 4-4구 4개를 내주면서 한 점을 실점합니다. 스코어 11-4가 됩니다. 컷 제가 올라가요? 올라가네요. 네. 자, 결국 유희견 선수가 마운드 방문이고요. 됐다. 됐다.
잘했어. 잘했어. 고생했다. 잘했어. 떨리더라. 아유. 떨리더라. 완전 떨리지. 야, 일로 와봐. 떨리더라. 아, 떨리더라. 아, 뭐가 뭔지 모르겠지. 이 새끼 얼굴 봐봐. 뜨거워, 지금. 용감로야, 용감로. 진짜 오늘 이 순간은 진짜, 가슴 깊숙이 새기고, 힘들 때마다 이제 팬분들께서 응원 보내주시고, 감독님 선배님들께서도 이제 믿고 응원해주시고 해주신 것처럼 진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식 선수가 일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볼 잡고 떠? 네. 힘으로만 하려고 했죠. 그럴 때는 점수차 많이 나고 투자 있을 때는 슬라이스 탭을 빨리 안 해도 돼. 아, 예. 어차피 도루 안 하고 뭐 저 좀 한 대도 다리를 좀 높게 올려갖고 와인드업하고 비슷하게 해서 던져야지. 그래야지 밸런스가 안 무너지지. 계속 이래갖고 빨리 하려니까 다 나간다. 이거. 점수 차이가 뭐 이게 도루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상관없는데 어차피 11대 3에 말루잖아. 예. 그럼 좀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따라락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냐. 그랬으면 와 감동이었는데 진짜. 한가이. 지금도 감동인데. 잘했어. 예. 화이팅 화이팅. 이게 꾸미가 3시가 쉽지. 여기 들어가게 해줄게. 막아줘야 돼. 방울 올라간단 말이야. 빨리 응원해야 돼. 잘했어 화이팅. 그리고 이제 정현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나팔 넘었다 나팔. 현수야 주자 많으니까 아웃 카운트 빨리 늘린다고 생각해. 힘들어하지 말고. 네. 정현수.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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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 오늘 혼났단 말이야. 이게 복수해야 돼 이거. 3루타 2루타. 수고하십니다. 우리 빨리야 끝내자. 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동 맞대기도 자꾸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아, 근데 어쨌든 이 승자는 가려집니다. 최고의 맞대결을 보여주길 바래요. 선수 봐주지 마. 예, 잡아. 예, 이제 봐주지 마. 봐주지 마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죽여 말이야. 죽여. 저 상황 말이야. 죽여 말이야. 정현수들 황영묵입니다. 황영묵 선수의 이 진가가 어떤 건지, 우리는 왜 이 마운드에서 자꾸 이 주자를 쌓아놓고 황영묵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렇습니다. 타석의 안준 선수입니다. 안준 선수도 오늘 이 활약을 이 공격에서 못 보여줬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네. 네. 이 경기가 이렇게 되네요. 11대 7에서 정현수. 변화구 스트라이크 존 공격. 달라진다 뭐 사달라 뭐 타자! 타자만! 표정이 달라진 정현수. 타구 느려요. 투수 잡았습니다. 아니. 타구 느려요.
맞아서 1루에서 하자구자 처리. 그 사이 황영목은 3루까지 이동했습니다.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연수야! 아웃 카운트 늘려야지, 아웃 카운트! 성근아, 점수 차이 많이 날 때는 1루 던지가 잡아야 된다. 아, 저, 예. 안 던지도 된다. 예. 재밌지? 예. 재밌으면 됐다, 그래. 기장 풀고! 예. 9회야, 9회. 이제 하나 잡으면 끝난다. 예.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예. 해. 그리고 이제 타석에 박찬영 선수입니다. 아, 재밌는 게 박찬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면 항상 황영국은 3루에 가 있네요. 그러고 계속 들어왔어요? 한 번 들어왔어요. 한 번 들어왔어요. 네. 타석에 박찬영. 과연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될까요? 초구를 타격합니다. 파울볼. 2구. 그러니까 난투에 걸립니다. 파울. 이제는 스트라이크 2. 네. 파이볼. 투스트라이크 때문에 정현수 선수는 워낙 3점을 잡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커집니다. 네. 한 경기 17K까지 기록했었던 선수예요. 스트라이크 하나면 됩니다, 우리는. 네. 네. 최강야구 다섯 번째 직관 경기. 두 번째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갑니다. 땅볼이 됐어요. 됐다. 대호야! 골이 됐어요. 1루수 이대호 직접 페이스로 향합니다. 이런 최경기 끝! 직관더이 몬스터즈가 두 번째 승리. 그리고 연승을 달리는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보냈다.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시 힘들다, 힘들어. 우리는 매번 이 직관을 할 때 이 팬들께 약속을 합니다. 꼭 이기겠다고. 16,000명의 팬들이 보는 앞에서 승리를 선사한 최강 몬스터즈의 오늘이었습니다.